이스라엘 민족은 초대 왕 사울왕, 2대째 왕인 다윗왕, 그리고 3대 왕인 솔로몬 시대까지 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이 죽고 나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나라로 갈리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BC 845년경에 북이스라엘 나라의 선지자였던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로 당시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었던 아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함락 위기에 놓여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 징계하시면서도 그를 극적으로 구원해 주신 그런 이야기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패역한 이스라엘을 항상 징계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책망하시면서도 위기에 당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매와 하나님의 기적과 그것을 교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회개케 하기 위해서 그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아픈 그런 채찍을 맞으면서도 징계를 받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아람 나라는 전쟁을 아주 잘하는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을 자기의 그 권세 아래 두기 위해서 그저 기회만 있으면 전쟁을 일으켜 왔습니다. 아람 왕은 기회만 있으면 이스라엘 쳐들어오려고 늘 작전을 세우고 나섰는데 이상하게 그 작전이 꼭 실패로 돌아가긴 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항상 자신들의 작전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 같이 대응을 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람 왕은 고민을 하다가 자기 신하를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틀림없이 우리나라에 이스라엘과 악내하는 그런 스파이가 있다. 너희는 왜 그것을 알아갖고 나한테 말해주지 않느냐? 라고 했을 때 그 신하가 그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그게 아닙니다. 스파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왕이 침실에서 하시는 말까지도 그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있는데 그 선지자가 다 왕에게 갖다 고자질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 엘리사만 잡으면 되겠네? 네, 어디 있느냐? 도단성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단성으로 쳐들어옵니다. 군사와 그 다음에는 병거와 말을 잔뜩 가지고 와서는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두려워합니다. 그럴 때 이제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의 눈을 다 어둡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엘리사가 그 사람들 보고 나를 따라와라. 소경이 된 그들을 내가 너희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겠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눈이 어두우니까 엘리사의 말을 듣고 다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따라와서 보니까 나중에 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그 아람 사람들이 눈을 떠서 보니까 자기들이 완전히 성 가운데 포위되어 있거든요. 그래갖고 그 사실을 알고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에게 저 사람들을 다 잡아서 죽이자, 기회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말합니다. 칼과 활로 잡은 사람들이 아닌데 어떻게 다 죽입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떡하고 물을 줘서 그들을 먹이고 주인에게, 그 아람 왕에게 돌려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아람은 한동안은 엘리사가 무서워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가니까 또 본래 근성이 나옵니다. 조용한 것 같더니 다시 또 아람 왕 베나다시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엘리사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예전에 그 작전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작전을 세웁니다. 사마리아 성을 포기하고 근데 모든 보급로를 차단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성의 사람들이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서 그 안에서 튀어서 나오거나 아니면 그 안에서 굶어 죽거나 두 가지 방법을 쓴 것입니다. 아람군의 오랫동안의 공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극단적으로 몰고 가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성은 아람 군대들이 완전히 포위가 되었고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를 원망하며 죽이려고 합니다. 어떤 여인이 와서 오늘은 내 아이를 잡아먹고 내일은 저 사람의 아이를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자기 아이를 내놓지 않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 왕은 너무나 고민을 하고 그 다음엔 엘리사를 애대한 완전히 이를 갈면서 엘리사를 미워합니다. 그때 다 죽이려고 했을 때 내가 죽이자고 했을 때 아람 군을 다 죽였으면 될 것을 그때 괜히 잘난 척하고 선한 척하고 물과 떡하고까지 먹여서 돌려보내더니 오늘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한다고 하면서 엘리사를 굉장히 엘리사를 원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열왕기하 6장 31절에 보니까 화가 난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라고 하면서 극단적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를 포위한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성안은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 줄이기 시작을 합니다. 모든 물가들이 폭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나귀머리는 평소에 먹지도 않는 것이었는데 양식이 없어지니까 은 80세겔에 고가에 팔리게 되었고 합분태는 비둘기 오물과 같이 생긴 그런 콩을 말하는데 그것이 은 5세겔의 거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세겔은 노동자 4일 동안에 일하는 임금에 해당하는 액수니까 얼마나 물가가 많이 오른 것입니까? 결국 성 안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기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서로 아이를 잡아먹는 사태까지 생긴 것입니다. 오늘은 내 아이를, 어떤 여자아이를 잡아먹고 내일은 너의 아이를 잡아먹자 이런 사태까지 생기고 너무나 악한 일을 자행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28장 53절에 보면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쳐서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는 아무리 죽게 되어도 자식을 잡아먹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참 사람들이 악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무지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때 엘리사는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러나 그 소식을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사람은 절망이 깊어지면 아무리 좋은 소식도 더 이상 귀에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이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 말씀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사랑과 불신앙의 사랑과의 차이인 것입니다. 엘리사는 이스라엘이 먹을 것이 없어서 극단적인 죄악과 인플레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밖으로 나와서 하루 만에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누가 그 말을 믿겠습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도 이 어려운 모든 문제가 내일 해결될 것이다 하면 우리는 믿지 않을 것입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엘리사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왕도 이 소식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일입니다. 더구나 엘리사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받아들이지 않는 믿음 없는 왕의 신복인 장관은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엘리사의 말을 믿지 않고 조롱을 합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하늘에 창을 내신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는 당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불신앙을 대변한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때 일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경제 지표에 따라서 주식 투자 상황에 따라서 달러 비축량에 따라서 경제가 견고하게 되고 그렇지 않다라고 그런 기준이 잡힌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다 믿고 있습니다. 우리를 TV를 보면서 또 뉴스를 보면서 아 경제가 이렇게 가는구나 거기를 기준해서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사람이 경제적인 생각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 경제가 이끌려져 가고 하루 만에 물가도 정상적으로 잡힐 수 있다는 기적을 믿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상황에 믿는 것이 바로 그들의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개개인의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의 황폐된 현실에도 개입하십니다. 숫자의 정신을 팔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산 자는 불황에도 살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축복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 기적을 행하실 때 5천명 그리고 12강절이 남는 그런 놀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로 그랬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느라고 저녁때가 다 되는데 빈들에 그냥 있습니다. 갈 기세를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들에게 이들의 불쌍히 여기시고 참으로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을 때 빌립이 뭐라고 했습니까? 계산이 빠른 빌립은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야지 이들을 덕을 먹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하기 우리가 어떻게 먹을 것을 줘요? 아 저기 동네에 가서 떡을 사다가 주면 될까요?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너희 중에 무엇이 있느냐? 물고기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가 있습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걸 가져오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르러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져 주실 때 여자와 어린아이 빼고도 5천명 먹이고 12광줄이 남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상황, 불가능한 상황, 그리고 모든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 교육, 사회생활의 모든 필요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채워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같은 상황에도 바라보는 시각과 반응하는 자세가 전혀 다릅니다. 정반대 결론을 내립니다. 믿음의 사람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기뻐하며 또 어려운 일 있을 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더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한계에서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믿는 한계에서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그것만 기대합니다. 그러므로 나중에는 더 이상의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기대하지 않고 믿음이 없으니까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병을 고쳐달라고 하고 문제를 가지고 온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 특별히 칭찬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 사람들에게 하신 동일한 말씀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의 믿음이 크도다. 그리고 믿음이 없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 믿음을 가지고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모든 상황에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지 않는다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의 그런 극한 상황에 있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삶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게 하시지도 못하고 아무 기적도 바라볼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지 현실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기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적은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사람이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시작이 됩니다. 상상할 수 없는 방법,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길 매우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네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그 네 사람은 왕의 정책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엘리사의 말에도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나병 환자였기 때문에 성에서 쫓겨난 사람입니다. 그들은 버림받고 소외된 사람들이고 질병을 고통 속에서 삶의 희망을 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가시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사의 예언을 이루시는데 이 나병 환자들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성 안에 있는 자신의 친척들이 몰래 가져다 주는 음식을 먹고 그리고 그 생명을 겨우 연장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 안에 있는 자들은 아무 먹을 것도 없고 아무 도움을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 안에서나 성 밖에서나 그들은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들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 목숨을 내놓고 아랑군대에 가서 음식 찌꺼기나 좀 먹고 죽겠다고 성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 본문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우리가 성에 들어가고자 할지라도 성중은 두리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여기 앉아있어도 죽을지라. 그런즉 우리가 아랑군대에 가서 항복하자 저희가 우리를 살려두면 살려니와 이판사판 아랑군대에 가서 음식찌꺼기는 먹고 죽겠다고 성을 떠난 것입니다. 얼마나 용기가 대단합니까? 죽음은 죽으리라. 때로는 우리에게 이런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은 죽기를 각오했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결단과 모험을 한 것입니다. 죽음을 내놓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아주 하찮고 연약한 사람들이 죽음을 내놓고 사는 것입니다. 세상 수준으로 따지면 가장 밑바닥 사람이 생명을 내놓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심에 우리는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항복의 길에 들어섰다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갈 때 이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결단에는 모험이 따르지만 죽기를 각오하고 올바른 결단을 내렸을 때 힘과 용기가 나고 길도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 아니 뭘 더 살겠다고 또 아랑군대까지 그렇게 갈 것인가. 여기서 우리가 죽기를 기다리랴? 아, 죽기를 기다려야죠. 우리 같으면 나병 환자로 살면서 이상하게 뭘 더 살겠다고 가서 뭘 어디 가서 목숨을 내놓고 가서 뭘 먹고 하루 이틀 더 살려고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뭐 이대로 죽지 뭐 이대로 안 되면 할 수 없지 뭐 운명에 맡겨야지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초자연스러운 그런 마음인 것 같지만 우리는 축복의 기회를 그런 생각으로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십니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현실을 보면 예수님께서 거절하신 것 같고 나를 포기하신 것 같다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험과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정말 그 생명이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음식을 잘 얻어먹었다고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몸은 점점 썩어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대로 죽을 수 없다. 아람 진영으로 와서 이래도 죽으나 저래도 죽으나 그리고 가서 내가 음식이나 얻어먹고 우리가 살아보자 하고 갔다는 것이 축복의 발걸음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시돈 땅에 가서 어떤 한 과부 집에 가서 그 집에 가서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집에 가서 있어라 공개를 받고 있어라고 하시면서 시돈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사르밧 과부를 만나게 되죠. 사르밧 과부는 그때 뭐를 하고 있었습니까?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그 먹을 것이 없는 가문 그때에 남편도 없고 자식 하나 둘이 사는 그런 불쌍한 과부가 나뭇가지를 주어서 그 다음에는 가루 한 움큼 기름 한 병 있는 걸 가지고 마지막 떡을 자기 아들과 해서 먹고 마지막으로 죽이려고 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쨌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지만 살려고 하는 사람은 삽니다. 근데 죽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은 그냥 힘없이 죽어버리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죽기를 강요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삶을 하나님의 그런 나병 환자들을 들어서 쓰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왕비에서도 죽음은 죽으리라 하고 결단을 하고 사흘을 금식하는 가운데 결국 행동으로 옮겼을 때 유대민족을 구원하게 된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살려고 했지만 나병 환자들은 죽게 되면 죽겠다고 하면서 살 길을 떠납니다. 전쟁은 어디 있습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런 마음으로 모험을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곳에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 없이 했던 모든 행동,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어떤 우리의 모든 계획들이 내 생각에는 또 앞으로 될 일을 알고 계획하고 한 것이 아닌 일들이 우연히 그냥 생각 없이 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던 일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고 우리는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의 하찮은 이들이었지만은 그들의 움직임은 하나님의 움직임이 되었고 이들은 엘리사가 선포한 은혜를 가장 먼저 누리는 복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뒤편에서 삼전체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놀라운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은 처음에 그것을 모릅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알 때가 있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아람 진영을 향하여 간 것은 자신들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함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살리고자 하는 주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4절에서 나병 환자들이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는 결단은 대단한 용기에서 나온 모험의 행동입니다. 세상에서 위대한 발견이나 성공을 한 사람들은 다 위대한 모험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몸을 한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 안에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모험을 해야지 믿음에서 나온 것 같지만 어리석고 경솔하고 무모한 모험을 하다는 인생을 망치게 됩니다.
모험을 할 때도 그렇지만 여러분 기도를 하고 모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되시면 계속 모험을 하겠다는 용기가 믿음의 확신이 속에서 솟아나옵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다 보면 이거는 포기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 때는 그것은 중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험을 하다가 얼마나 또 인생을 망친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이 나병 환자들이 아람진영 가까이 가서 보니까 이상하게 조용합니다. 아, 이게 웬일일까? 어떻게 이렇게 조용한가 하고 생각하면서 조심스레 가봤을 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급하게 도망을 갔고 그림자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해질 무렵에 아람 사람들에게 갑자기 엄청나게 많은 군대와 병과 말의 소리로 아람 진영을 향하여 달려오고 있는 환청을 들려주셨다고 했습니다. 아람 진영에서는 이스라엘이 드디어 연합군을 결성해서 달려온 줄을 생각하고 정신없이 도망을 가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큰 군대의 소리로 들리게 하신 것을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면 해질 무렵에 일어나라고 하고 7절에도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했다고 말합니다. 시간적으로 해질 무렵이라는 말이 똑같이 나오죠. 그것은 뭘 말합니까? 네 명의 나병 환자가 옮긴 발자국 소리가 아람 군들에게는 큰 군대의 발자국 소리로 들리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해질 저녁 무렵에. 그 다음엔 해질 무렵에 일어나. 왜 해질 무렵에는 똑같은 말을 두 번이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동시에 하나님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나병 환자들은 걸어갔고 살살살살 걸어갔는데 하나님은 아람군에게 그것이 큰 군대의 발자국 소리로 들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우리는 수시로 우리는 이런 일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비록 병들고 불결한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 개입하시니까 아람군들을 공포로 몰아넣는 그런 용감하고 위대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누구 편에 서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서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에 서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양심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의 양심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람 진영에 들어가 본 네 명의 나병 환자, 그들은 당장의 배고픈 그 배를 채우기 위해서 정신없이 먹었습니다. 얼마나 신나게 먹고 마셨겠습니까? 들어가 보니까 조용한데 거기서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고 음식이 잔뜩 쌓여져 있고 그리고 뭐 은과 금, 그 다음에 좋은 옷들, 그런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그대로 두고 아람 사람들은 정신없이 도망을 갔습니다. 신나게 먹고 있습니다. 이런 물건들 이제 우리가 다 가져가도 되겠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아마 눈이 동그래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나게 한참 먹고 있다가 보니까 정신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정신없이 먹다가 그 다음에 배가 둘러지니까 제정신이 들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는 사마리아 성 안의 사람들이 마음에 걸린 것입니다. 물론 그 중에서는 자기들에게 음식을 평소에 조달해줬던 친척도 있고 가족들도 물론 있었을 것입니다. 굶어 죽고 있는 그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먹을 것을 먹고 즐길 것을 즐긴 후에 이웃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성이 포위되어 있을 동안에 그들은 성 밖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아람 진영에 들어가서 얼마든지 그 모든 물건을 노략질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신이 나고 양심의 소리를 듣게 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구절에서 보면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도다. 서로 말하되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게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고 합니다.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라는 것을 보면 양심의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도다. 이것이 바로 양심의 소리인 것입니다. 그 양심의 소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생긴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도다. 그리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벌이 내게 미칠 것이니 빨리 가서 왕궁에 가서 알리자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이런 생각이 없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하게 행하면서도
우리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 마음에 어떤 조금도 마음에 깨달음이 없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나병환자들은 참으로 소외되고 부자할 것도 없고 참으로 그런 인생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만은 그 양심은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도다. 내가 누릴 수 있는 즐거움과 행복이 다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를 불려주신다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배고픈 나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내 삶을 평안하게 해주셨다면 그때부터 뭔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양심 있는 사람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배고픈 것을 우리는 배부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많은 것을 풍족하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엔 해주셨을 때 그 다음엔 뭐를 할 것입니까? 이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양심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병 환자들에게 주신 기쁨은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굶어 죽어가고 있는 성안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내가 가진 돈이 다 내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심령의 가난한 자의 누릴 복입니다. 이 땅에서는 내가 생각 없이 써버리는 그 작은 돈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먹는 사치스러운 식사 한 끼, 또 멋진 옷 한 벌이 가난한 어떤 사람들에게는 몇 달 분의 양식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운 이웃들의 모든 그런 사정이 얼마나 우리가 외숙금을 통해서 많이 접하게 됩니까? 장애인으로서 아주 가난한 삶을 사는 그런 많은 장애인들이 있는 것을 보고 가슴이 아픕니다. 또한 굶고 있는 어린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어느 정도 살겠지 생각하면 여러분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너무나 이 세상에는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 없이 쓰는 돈, 몇 푼 안 된다고 생각하는 돈, 그리고 더 많이 가지지 못해서 더 부유하게 살지 못해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필요로 하는 그 돈, 그 적은 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가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아서 풍족하게 되는 건 감사한 일이지만 실컷 먹고 나서 무엇을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실컷 먹고 나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을 바로 알고 찾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남이 알지 못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쁨과 평안을 얻게 된다면 그 다음에 우리는 그 은혜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 것입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나눠줘야 되는 것입니다. 한란 날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남들에게 나눠줘야 되는 것입니다. 나만 가지고 있고 더 많이 가지지 못해서 우리는 안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지만은 우리는 더 부족합니다. 하나님 더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런 기도의 내용이 거의 80%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서롬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안에서 문둥병이 걸렸다고 멸시천대 받다가 쫓겨난 사람들입니다. 분노와 복수심과 한이 맺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것들은 저렇게 굶고 우리 그것들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멸시하고 조롱했어, 천대했지, 상대도 하지 않았잖아. 그리고 마음속에 아 꼴 좋다, 아마 그 안에서 고생 좀 해봐라 이런 마음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네 사람 의견이 하나같이 이러면 안 되겠도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모든 행위가 선하지 못하도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기본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받은 것을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하나님께서 왜 자신들이 아람 진영으로 오게 됐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성으로 달려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생명이 시작되는 것을 전해준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시기에 그렇게 좋은 소식을 버림받고 비참한 자신들이 전하리라는 것은 상상을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것을 전한 다음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야, 우리도 하나님이 이렇게 쓰여졌구나, 우리도 남을 이렇게 구하는 일에 쓰여졌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은 남산동을 참으로 기쁨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이 오래전에 나병에 걸리게 된 것도 오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우리들의 불행이, 우리들의 실패가, 우리들의 고난이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고 더 적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선한 계획이셨다는 것, 계획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께서 주신 기쁨과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야 되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자신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되어야 되고 기쁨을 자연에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배부른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배부른 후에 할 일을 안 하는 사회는 바로 병든 사회인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왜 병들어 있습니까? 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배부른 후에 할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어려운 우리 한국을 경제적으로 많이 부흥시켜 주셨습니다. 발전하게 해주셔서 우리들이 얼마나 지금 참 문화적인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부를 어디다 사용합니까? 놀러다니고 사치하고 그리고 향락하고 그리고 인생의 모든 즐거움을 위해서만 살다 보니 또 이렇게 다시 어려움을 겪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기회를 통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은 여전히 죄악 속에서 여전히 마귀에게 포위되어 영적 목마름과 굶주림에서 절망을 하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아랑군에 포위되어서 점점 죽어가는 사마리아성의 사람들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어디에 길이 있고 해답이 있고 진리가 있는지 찾아 헤매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보다 많이 가지려고 분노하고 그리고 주먹질하고 욕하고 다투는 가운데 일생이 다 지나갑니다. 결국 멸망의 늪에 빠지고 수렁에 빠져서 영원히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도 예전에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영혼의 문제, 죄의 문제, 그리고 삶의 문제를 해결함 받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끼리만 모여서 박수치고 있으면 뭐합니까? 우리끼리만 모여서 좋다고 그리고 찬양 부르면 뭐할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양심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평생에 복음의 선포자로 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우리도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는 이 세상에 정말 너무나 많은 사자들이 있는 꿈을 꾸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자들이 무서워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하면서 도망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무슨 꿈이에요? 연고파 세 번을 꾸고 나서 아, 우리 한국에 전쟁이 일어날래나 아니면 무슨 일이 있을까 굉장히 불안한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터지면서 참으로 아, 사자들이 드글드글한 세상이구나. 꿈대로 바로 이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구나 보게 됩니다. 우리 한국은 국가적으로 어둠과 불안과 긴장감에 쌓여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전해야 할 때가 진정 지금이고 나라를 위한 절실한 기도가 필요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교회 안에서 나만 구원받았다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신다고 그것만 갖고 기뻐하고 그것을 구할 것이 아니라 고통과 위험 속에 있는 영혼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만 좋아하고 우리가 기뻐하고 하나님께 찬양한다고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불행한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고통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받았으면 그것을 전하는 자녀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과 부모 형제를 향하여, 친구들이나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 나아가야 됩니다.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 주어야 됩니다. 나팔수의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고 지키시도록 깨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2017년도도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양심의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그 소리를 들으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이 하나님 다시 한번 묵상하며 또 말씀으로 은혜를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우리들에게 큰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네 명의 나병 환자들이 하나님 큰 일을 하였습니다. 사마리아 성의 모든 사람들로 구원하는 큰 일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양심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양심에 외치는 이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을 행해야 될 것인가 알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삶의 만족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늘 부족하고 채울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달라고 기도하고 더 채워주시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더 사랑해달라고 우리는 매일 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것을 남들에게 나눠주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게을렀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감사하며 나병환자도 이런 사명감을 깨닫고 양심의 소리를 들었는데 우리는 그들보다 나은 인생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가난해도 우리는 이웃들에게 나눠줄 은혜가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모든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과 풍성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라도 나눠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다시 한번 모든 걸 낭비하지 말고 이 세상에 살면서 하루하루를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며 복음을 모르는 이웃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 가진 것을 가지고 그들의 삶에게 나눠줄 수 있는 참으로 책임 있는 삶을 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잠든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어떤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알고 나밖에 모르는 이런 모든 이기주의적인 삶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알고 또 이웃의 입장에 서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